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유수협입니다. 월드컵 대회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한창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 때이지만 요즘 우리 국민들 심정이 여간 착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 최규선 씨. 자신이 입을 열면 나라가 뒤흔들린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아들까지 구속되었지만 아직도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규선 게이트, 그 끝모를 의혹의 줄기들을 임채유, 이호환 PD가 살펴봤습니다. 네,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들어왔죠. 조석현 변호사 지난 5월 16일 김대중 대통령의 막내들 홍걸 씨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틀 전 귀국할 때도 용케 기자들을 따돌렸던 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저께 밤에 입국했기 때문에 아직 시차 적응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지 5년 만에 다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굳은 각오를 한 듯이 입을 굳게 다물었네요. 앞에! 홍걸 씨의 비리 사실이 드러난 건 최규선이 위기에 몰리면서부터 그동안의 범죄 행각이 꼬리가 밟힌 것입니다. 이 최규선이가 재기를 막는 어떤 방법이 만약에 시도가 된다면 나는 다 불어버립니다. 나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이 말 명심하십시오, 김바. 그러나 최규선의 강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홍걸 씨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미국 한인사회에서 그는 오래전부터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유학생에 비해 훨씬 호화롭게 산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비난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그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유학생 처지에 어떻게 고액의 은행 대출이 가능했는지, 또 직업을 가질 수 없는 학생 비자로 어떻게 직장을 몇 군데나 그칠 수 있었는지 의심가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한 서류에는 한국항공사에 근무한 경력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 거를 그분이 여기서 근무한 적도 없었고 근무한 기록도 없고 여기서 급여가 나간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왜 쓰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다닌 적도 없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하고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민권자로 거짓 기재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진 건 5년 전부터 홍걸 씨를 추적한 DJ 저격수 이신범 전 의원에 의해서였습니다. 그가 홍걸 씨를 세상에 불러낸 것입니다. 국민이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에게 참으라고 말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오늘 이런 호화주택을 해외에 사놓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그 철면피함에 경악하고 이 정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점에 대해서 통탄에 마지 않습니다. 거듭된 요청에도 대답 없는 홍걸 씨를 향해 최규선은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 홍걸 씨에게 돈을 줬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최규선이 보낸 마지막 구원 요청이었습니다. 내가 홍걸 씨는 그를 안고 내가 어떻게 해서인지 다 보호해 줄 테니까요. 그 대신 청와대 사람 아버지한테 말씀하십시오. 쏟아지는 언론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홍걸 씨는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는 요청과 함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소송 경비에 10만 달러를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 사실마저 한국 언론에 공개되자 홍걸 씨에 대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비리의 냄새가 감지되면서 은밀히 한국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최성규 과장. 수사관인 그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I have no idea. He's gone. How did you know about that? He's gone. Goodbye.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 이 공항을 나갔는지, 이 공항 안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 한 사람이 용의자 김희환도 잠적했고 최 교수는 끝내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진실과 허구는 검찰을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 교수님이 그토록 다급히 도움을 청한 이유는 비리를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운전기사 천호영이었습니다. 최 교수님은 권력 있고 돈 있고 우리는 한 것도 내가 돈 변호사 살 돈만 있었으면은 이런 짓도 안 해요. 변호사 살 돈만 있으면은. 천호영 씨가 상관의 비리를 폭로한 것은 극장 매점 운영을 두고 일어난 갈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압구정동에 위치한 이 복합상영관의 1층과 8층에는 최규선 소유의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권리금만 해도 수억 원씩 하는 이 점포들은 층마다 비슷한 가게가 있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건물 4층에는 천호영의 동생이 얼마 전 인수한 매점이 있습니다. 두 달 전 최 교수는 이 매점을 찾아와 건물 내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1층에 있는 자신의 커피숍뿐이라며 커피 기계를 철수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검정 양복 입고 등치 큰 친구들 한 10명을 데려가지고 이 파일을 전부 둘러쓰게 만들고 통지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커피 판매가 불법 커피 판매라 해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자기가 타자를 쳐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협박을 하고 그 서류로 저를 이렇게 때리고 갔거든요. 그러나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최 교수는 자신이 인수하려 한 매점을 직원이 가로챘다며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박사님 인격을 그렇게 안 봤더니 나 사람 잘못 본 것 같다고 했더니 뭐 있냐나 정했냐 니년이 뭐 막 아니면 막 우리 식구는 너무 막 그 밑바닥으로 막 떨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재수 씨였냐 막 그러면서 너무 막 어이가 없겠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매점을 인수한 그날로 천호영 씨는 해고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매일같이 최 교수의 협박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알아서 해보라. 이만 놈들아. 넌 자식이 없냐? 넌 자식이 안 키우냐? 내가 그거 받으라고 말을 했겠다. 내가 말을 했겠다. 문 열기로 문 열어가면은. 그거 전부터 계속 뭡니까 막 협박을 했어요. 네? 전화상으로 해갖고 니 새끼들 다 쪼져 죽이네. 뭐 운전할 자냐 손가락 잘라갖고 와라. 이 배신자 같은 놈아. 뭐든 어머니가 쓰러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 최 교수는 폭력배를 동원해 형제들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나오는 나를 주먹으로 얼굴 막 가하고 그다음에 내 밑에 안경 쓴 상태에서 안경 펴서 이렇게 피가 진짜 흐를 정도로 그 강남 경찰서 가면 사진이 있을 거예요. 서류로 뺨 때리고 이 새끼 내가 누군지 네가 지금도 커피를 안 내리고 있다. 그 동생은 하고 안경 무조건 이렇게 맞았죠.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또 이제 동대문 의류시장에서 새벽잠을 설치며 어렵사리 번 돈으로 마련한 점포. 동생 천호림 씨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매점에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5억 9천만 원. 친척에게 빌리고 은행 대출을 받아 겨우 마련한 가게였습니다. 대통령 뭐 그러죠. 대통령 내가 뭔데 이걸 그때까지는 몰랐죠. 나도 대통령이라 속으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더라고요. 뭘 꺼내요? 뭘 꺼내길래 그 뭐지 했는데 총이에요 총 그게. 처음에는 권총인 줄 알았어요. 권총에서 이렇게 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이제 뭐 가스총이 어쩌냐 그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며칠 후 최 교수는 들어간 돈을 다 줄 테니 가게를 내놓으라고 제안했습니다. 형제들은 합의에 응하기로 하고 최 교수를 만나러 분당의 한 룸살롱으로 갔습니다. 가방 아래가 돈 이렇게 쌓은 거 있더라고요. 현금을.
진짜 1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달면은 만 원, 뭐 9,600만 원, 500만 원이 된다는데 한돈 다발이 이렇게 만 원꾸러기 정도 쌓여있는데 처음에 제가 그 둘이 왔었어요. 올드만 가게를 예약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문이, 출입문이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보고 이렇게 정도 이렇게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퇴로까지 미리 차단한 최 교수는 그날 폭력배를 동원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냥 죽어본 것 같다 생각했어요. 계속 가면서 여기 진짜 우리가 다른 데로 안 가고 경찰서로 가는 것이냐 하고 옆에 그 분당 혹시 아는 지리 아냐 하고 그 부동산 직원한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한참 가는 거기서는 한참 갔어요. 가는 시간이 뭐 잠깐 갔겠죠. 나는 아주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저는 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안도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저는. 신문에 터지면은 엄청난 뭐 비리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죠.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신문에 터뜨리겠다. 천호영은 공갈 협박죄로 되려 경찰에 고발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당시의 정황, 그 다음에 증거물을 이게 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 입수해 가지고 이 판단해 볼 때 천호영의 범죄 행위, 공갈 범죄가 객관적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범죄 수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 뿐이에요. 그들 형제를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규선이었습니다. 검찰 공무원이라고 지금 보여준 사람은 아마 최규선 씨일 거예요. 최규선 씨네요? 네. 수도권 목소리로. 네. 제가 최규선 씨라고 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천호영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더 이상 기자들은 일체 접촉 불허다. 그러면 알았지. 기자들은 일체 접촉 불허. 절대 기자들을 만나지 말라고. 그건 백해 무익이니까. 그러나 최규선의 협박은 부하 직원에게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다 뒤집어졌고 이 나라를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놓고 팔을 뻗고 잘라고 무시하단 말을 하냐? 너희들이 어떻게 했길래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 새끼들아. 인터넷에 오른 최규선의 비리는 일파만파로 퍼져 전국을 삽시간에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비리에 가담한 사람들은 잇따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까지 구속시킨 최규선 게이트. 이 거대한 사건의 시작은 커피 판매를 둘러싼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네, 전국을 휩쓸고 있는 최규선 게이트가 커피 자판기라는 사소한 이익 다툼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한 PD, 이런저런 말들이 많던데 최규선 씨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최규선 씨는 한마디로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학력이나 과거 경력 같은 기본적인 신상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에서 출중한 로비스트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이었다는 건 대체로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최규선이 세상의 주목을 한 몸에 받기 시작한 건 IMF 외환 위기 때였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이 화상 회의에 집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큰 손 조지 소로스와의 방한 성사를 계기로 무명이다시피 했던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국제적인 투자 자본가와의 만남은 당선과 동시에 외환 위기를 맞은 김대중 대통령에겐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곧이어 최규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재력가 알 왈리드 왕자의 내한도 성사시켜 당시 당선자 측의 일정한 신임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의 유명 학자인 스칼라피노 교수의 힘이 컸습니다. 버클리에서 최규선과 박작이 나는데 그 스칼라피노하고 친했어. 나 스칼라피노가 한국에 오면 잔심 부르면 다 했어. 실제로 최규선이 구속된 후 스칼라피노 교수가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두 사람은 꽤 친해 보입니다.
백악관이 자문을 의뢰할 정도로 동아시아와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스칼라피노 교수는 한국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칼라피노가 거기 대학 그 비즈니스맨이나 또는 정책 이변가나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이런 나라다. 한국은 이런 지도자가 있고 저런 지도자가 있다. 이 얘기 한마디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에서 스칼라피노가 중요한 거고 그런 또 스칼라피노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한국의 사람들도 자꾸 만나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익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스칼라피노가 중요한 거죠. 최 교수에게 스칼라피노 교수는 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정치인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관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최우수위로 본 게 아니고 스칼라피노의 애제자로서 스칼라피노가 처음 가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접근하고 스칼라피노가 영향이 있으니까. 최 교수님이 세계적인 인사들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팝 가수 마이클 잭슨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인연을 맺기 위해 그는 수년을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 90년도에 마이클 잭슨 공연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호출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국 신문에도 나오고 이제 TV에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마이클 잭슨 친구다 해가지고. 근데 DJ는 그걸로 전부터 알았었죠. 마이클 잭슨하고 나 챌린지를. 할리우드 인맥을 동원을 해가지고 와이트하우스에 압력을 가해서 김대중 후보와 그 백악관과의 그 면담을 갖다가 주선해보겠다라는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참 엉뚱한 그 발상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그 엉뚱한 발상이 최 교수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착실하게 경험을 쌓는 것보다는 단번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때 클린턴이 LA 내려왔었어요. 그때 이제 후보로서 내려왔는데 그때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안에 들어가서 있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나오면서 이제 손을 흔들기 때문에 해가지고 내 인사를 잠깐 시켜줬지. 시켜줬는데 이제 그 카메라를 갖고 왔더라고 보니까. 카메라를? 이 카메라를 이제 찍고 뭐 주고 그랬는데 그거 사실 뭐 아는 것도 아니지 뭐 진행하다가 인사한 거니까. 아 진행하다 인사했어요? 뭐 파티에서 나오다가 인사했으면 그 인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 내가 이제 불러갖고 잠깐 인사시켰는데 그 사진이 어떻게 해서 저기 나와 있어? 그게 저 신문에. 예. 전 대통령과 네 분과 함께 단하로 지금 내려오고 운 좋게도 최 교수는 마이클 잭슨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했습니다. 통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이용해 권력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IMF라는 IMF 경제 위기라는 특수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때 한국은 국가의 신용 혹은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한 상태에서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입장이었고 그게 기왕이면은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 신용 있는 공신력 있는 사람이면 그게 정치인이든 금융가든 대중스타든 다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최규선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었고 구세주처럼 등장했고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 정도가 성사만 된다면은 일단 국제사회 한국에 알려지고 그로 인해서 당시로선 실추된 이미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 마이클 잭슨의 옆자리에 선 최 교수의 가치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미국 대중스타의 명성으로 손쉽게 얻은 권력이었습니다. 소로스 얘기 저도 들을 때는 소로스를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한테 부탁을 한 거죠. 직접 소로스랑 통화를 했답니다. 마이클 잭슨 직접으로 자기가 이런 케이스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 소로스가 웃으면서 전화상에서 그 자기 그 손자였나 봐요. 손자가 네 그 사진에다가 시그네처만 해주면 자기가 화상회 해주겠다 오케이를 했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직접 소로스 집에 가서 놀아줬답니다 애들하고. 누가요? 그 마이크 잭슨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감격해갖고 IMF는 그에게만큼은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세계 제1의 금융자본가들을 불러내는 그의 능력은
국민들에게 당장이라도 외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명망가들을 끌어들여 대통령의 국제적인 명성을 높인 공으로 그는 단숨에 김대중 정권의 핵심 비서진 5인방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규선의 성공은 불안한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진정한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남의 허세를 빌려온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뭐 저희 외국 자본 끌어오는 게 최고의 애국이었으니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저거 사고치기 싶다고 그때 뭐 사고치고 날 수 있는 거 빚져주고 어쨌든 급하니까 돈 끌어오는 외국 끌어오는 게 최고였으니까. 네, 남의 명성을 빌어서라도 IMF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현 정부의 출범에도 공헌한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권 출범에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랬던 사람이 이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 과정이랄까 그걸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쉽게 얻은 것은 금세 없어지는 법이라고도 합니다. 더구나 정당하지 못한 때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쌓아올린 최규선의 성공은 애초부터 모래위의 성이었습니다. 최규선은 김대중 정권 창출에 공을 세웠지만 막상 당선이 된 후에는 천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그를 위험 인물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처한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청와대 특보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그날 만난 날 초대를 해서 그 조지 솔로스인가요? 그리고 알라이드 왕자하고 9시 뉴스에 나와 있는 TV를 녹화를 해서 녹화 테이프를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한 것을 보여줬었죠. 최규선이 제 입에 따라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임금님께는 낭만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야 그 직성이 풀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녹음도 하나 놓고 막 그냥 임금님께는 낭만이면 되겠는데 임금님께는 호랑이기로까지 하는 말이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럼 동네방에 다 해보 다니까. 청와대 입성에 실패한 최규선은 설상가상으로 마이클 잭슨과의 10년 우정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96년 공연 이후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을 또 추진했던 그는 마이클 잭슨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별하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일방적으로 그를 멀리한 것이었습니다. 최규선 자체가 정치 야심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걸 하겠다고 나섰던 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것만 말했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전적인 게 이제 잠깐만 소리가 나니까 마이크 쪽에서도 좀 거리를 둔 거죠.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던 마이클 잭슨이 떠나자 돈도 권력도 모두 추락하고 맙니다. 대신 그를 기다린 건 사기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였습니다. 그의 사기 행각은 미국 유학 시절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이름을 팔아 돈을 뜯어낸 사람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 교민신문에는 그의 범행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보는 즉시 신고하라는 광고까지 실릴 정도였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는 처음에는 좀 한국이 너무 한심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렇게 로비스트가 대미 창구가 한국의 대미 창구가 그렇게 없나. 야, 창구 이상하다. 그 나름대로 그놈이 무슨 그게 매력이 있나 보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한국이 뭐 여러 가지로 발전을 했다 뭐 했다 하지만 아직 참 힘들구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의아하고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최규선 사기극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외환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던 수 브리슨 씨. 그녀는 마이클 잭슨 공연을 담보로 30만 달러를 기꺼이 대출해줬습니다. 그러나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수 글리슨 씨가 그때 아마 외환은행에 무슨 지점장으로 계신가 그랬어요. 그때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예금을 한다니까. 누가요? 최규선 씨가. 예. 최규선이 빌려간 30만 달러를 대신 갚기 위해 수 글리슨 씨는
환갑이 다 된 나이에도 낮에는 은행에서, 밤에는 슈퍼마켓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최기선 씨한테서요. 팩스가 오고 돈을 갖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는 게 이제 그때 진정서를 낸 거라고. 맨 다음에요. 좀 조용히 해라. 나중에 아주 늦게 나타나더래요. 최기선이가. 그래서 빈 방에 아무도 없는데 거 가서 겁줘가면서 주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난 반만이라도 주는데 다 잊어버리겠다. 그랬더니 뭐 돈 한 푼도 안 주고 책 보여주고 할 것 같아서 너 현금이라 달라. 이런 거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까지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왔습니까? 한 푼도 못 받았죠. 네. 또 한 사람의 피해자는 박은교 씨. 호텔 종업원이었지만은 일하지 않고 남의 돈을 탐내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one day he asked me 크레딧 카드 좀 보여달래요. 그래서 보여줬죠. 그랬더니 잠깐 누구 좀 보여주고 온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일하는데 그 저녁에 저한테 또 돌려 내가서 where is my credit card? 그랬더니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줄만 알았죠. 누구 이제 보여준다고 그러길래. So when I got the next month's statement, one restaurant, 한국 음식점에서 5,000불이 나오고 어떤 음식점에서 3,000몇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초이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크레딧 카드를 보여준다고 가져가더만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어물쩡하더라고요. 음식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내가 꼭 그 2주일, 일주일 안으로 준다고. 그녀에겐 돈보다 신용을 잃은 게 더욱 억울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I've been working 70, 80 hours a week. 그리고 한 2년 동안은요, I don't even have any one single day off. 놀지도 않고 2년 동안을요, 두 잡 잡으면서 working day and night. 왜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갚으니라고. 그 빚이 얼마였다고요? 한 25,000불? 그것 때문에 제일 억울해요, 제가요. 그 크레딧 카드에 빨간 줄 친 게. 지금 그래서 집도 못 사고 어디 가서 뭐 아파트도 하나 살라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못 사고. 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에 우리가 경비 쓴 게 한 4-5천만 원. 그다음에 한국에 가지고 뭐 누구 만나러 가는 만나고 맨날 그 어떤 돈을 가져간 돈이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가져간 돈이 그래서 그게 4억 한 몇천 되려고 합니다. 참 불쌍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내가 울어가면서. 왜 울어?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누가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진짜 그 이제 나한테 그 흔히 그 편하게 말해서 형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님 꼭 형님이라고 했다 나한테 형님 그러고 그 어떤 배경 설명을 하는데 나도 거기에 깜빡했어요. 한때 국내 유수의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했던 그는 최규성과 마이클 잭슨 공연 계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 수시로 뭉텅이 돈을 내줘야 했습니다. 공연 성사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언제 한 번은요 마이클 잭슨 프라이빗 인베스게이터 비서한테요 선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이름 있는 좋은 걸로 가방을 하나 사다 달라 그러면은 내가 먼저 은하 씨가 사면 내가 돈을 갚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때 한 10년? 이게 루이비탄 이름 비슷한 거예요. MGM인가? 그렇게 비슷한 한 700불 그렇게 주고 하나 내가 사다 줬나 봐요. 또 한 가지 아마 그 마이클 잭슨 아버지한테 무슨 뭐 롤스로이스를 사줬다든가 뭐 어머니한테. 네, 어머니한테 사줬던가 뭐 그런 수단으로 그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의 그거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는 그런 식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런 과정에서 돈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이제 송사 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조사를 받은 최 교수는 점점 권력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때 느낀 배신감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정권 상승의 기여자가 IMF 국부의 기여자는 한해 한을 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이 정권의 나는 피해망상입니다. 나중에 이 정권으로부터는 직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 돈을 벌자, 정치해야겠다.
본부에서 밀려나 절치부심하던 그가 다시 세상에 나타난 것은 민주당 권노갑 고문의 비서진으로 귀국하면서부터였습니다. 권노갑 고문의 비서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그는 동병상련의 정치 브로커 김희환을 만납니다. 돈이 예를 들어 돈가방 갖고 들어오면은 오면은 이제 갖고 돈가방 갖고 이제 최기성 집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김희환 부시장도 와 있고 이게 와 있어요. 그 황 사장은 별로 나는 그때는 한 두 번인가 그 주로 김희환 씨가 와 있어요. 돈가방 오면은 이제 얼마 가져가겠죠 서로 나눠 갖고 가지겠죠. 아 자기들끼리. 네. 김희환과 만난 최 교수는 본격적인 이권 개입에 돌입합니다. 이들은 타이거 풀스가 체육 복표 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로비하고 그 대가로 엄청난 금액을 받았다는 혐의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봐라, 오영아, 이 10억짜리 봤냐? 너 이런 거 봤냐?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흔들었으니까 나는 조수석에 앉았으니까 바로 보이죠. 근데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말로 10억짜리 스포다. 보니까 공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싶습니다. 이권 개입으로 받은 돈은 모두 차명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돈이 될 만한 사업을 물색하고 영향력 있는 인맥을 동원해 이권을 챙겨온 최규성과 김희환은 죽이 잘 맞는 동업자였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은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내 차에 타고 있으면 무슨 그래요. 모든 사람 누가 전화하면은 나 김홍걸 홍걸이랑 밥 먹고 있다 말이지. 예? 예? 홍걸이랑 밥 먹고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그래요. 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다고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밥도 먹도 않으면서도 나 밥 먹고 있다. 지금 만나고 있다. 사람한테는 모든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자기가 홍걸 씨와 친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그런 것을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해야 꾸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불과 내가 1년 한 3개월, 4개월 있으면 몇 번 안 돼요. 세네 번밖에 안 돼 만난 거예요. 아마 나오면은 최근 씨가 아주 깍듯해요. 깍듯하고 인사도 90도로 어서 가십시오. 90도 문도 차가 가면 문도 다 열어주고. 김홍걸을 내세운 이들의 커넥션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방면으로 펼쳐졌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자에게는 협박이 되돌아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최규선이 모은 재산은 수십억 원대에 달합니다. 강남에 있는 한 극장의 커피숍 두 군데와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고향에 마련한 가정묘 부지, 부모님께 선물한 광주의 아파트 한 채와 분당에 분양받은 시가 5억짜리 아파트도 그가 1년간 끌어모은 재산입니다. 이권 개입으로 번 돈은 홍걸 씨의 계좌에도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공식 발표한 홍걸 씨의 자금 수수액은 총 28억 원. 타이거 푸스 선정 시기에는 3억이 넘는 돈이 입금됐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보면은 2001년 5월 말경에 한 3만여 달러가 넘는 현금이 그 몇천 달러씩 이렇게 연달아서 입금이 되는 걸 예, 보게 됩니다. 5월 말경에. 그리고 2월 달에도 이렇게 현금이 뭐 그런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뭐 5,000불, 8,000불, 9,000불 이런 식으로 이제 입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이상하다 말이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돈들이 이렇게 입출금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의혹을 가지게 됐고.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던 홍걸 씨는 2000년 말부터 올 봄까지 국내 입출국이 잦았습니다. 묘하게도 타이거 풀스 선정 시기와 비슷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홍걸 씨는 슬그머니 집을 옮겼습니다. 30만 달러짜리 주택에서 이사간 곳은 LA에서도 고급 주택가로 알려진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저택. 집값은 97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을 호가하는 호화 저택입니다. 청와대는 안전과 경호를 고려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집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하지만 이 집을 얻는 데 든 거액의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속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옮기면서 교포 여론이 확 나빠진 거다.
우리 기자들도 욕을 하더라고. 이 자식은 지금 구제불능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욕을.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자들도 이신범 의원을 욕을 했어요. 그건 뭐 대통령 아들이 30만 불짜리 집 사는 거 가지고 무슨 말이야 그러냐. 그런데 이게 100만 불짜리 집으로 금방 이사를 하더라고. 그 와중에. 얼마나 소송하고 있는 와중에. 소송이나 그리고 교포에서 막 신문에서 떠들리는 와중에 얼마나 척덕성이 없었는데. 홍걸 씨의 호화 생활이 신문지상에 알려지자 LA 교민사회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벌써 다섯 번이나 터진 게이트 사건. 여느 때보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 국정원 차장 김원성 씨는 일찌감치 최규선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고는 오히려 추궁만 받았을 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를 책임지는 관리조차 믿지 못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최 교수는 두 번이나 내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권력은 그의 잘못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최선우가 그분이 뭔가 수익을 달고 있어서 피임당이 났을 때가 한 3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나 볼 때. 근데 그때 이제 이놈이 거기서 하여튼 나왔다고요. 거기서 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나왔다고 놈이 나왔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를 담당하게 돼 있다면은 그 민정수석실이 1차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를 엄격하게 담당하고 그 결과를 뭐 검찰에도 이송을 하고 또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그게 공론화가 되고 대통령에도 보고가 됐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것이 다 사적인 관점에서 정실주의에 묻혀가지고 다 유야무야 돼버리고 마는 거죠. 네, 이처럼 문제가 많은 인물이 우리 정치판에서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우리 정치판이 문제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완 PD, 그런데 최규선 게이트는 그동안에는 김홍걸 씨와의 그 커넥션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최근에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규선 씨가 권력에 대한 집착이 큰 만큼 그의 로비가 야당에게도 뻗쳤을 거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또 그 지적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규선 게이트 두 달째, 최규선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의 연루설을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은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윤여준 의원 자택에서 이회창 총재의 방미 활동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총재에게 전해달라. 지금까지 내 얘기를 한 6, 7차례 만난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최규선 선생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거 예? 이건 전혀 터무니없는 날조라고요. 이거는. 서른 의원이 최규선과 접촉한 인물로 지목한 윤여준 의원은 맹세코 결백을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물증을 제공하지 못한 서른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권이 없는 등의 한계에서 증인을 설득하고 증거물의 공개를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서른 의원의 발언을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공격하며 장외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스칼라피노 교수가 보내온 탄원서에는 그가 최 교수를 통해 김 대통령과 이 전 총재를 만난 적이 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만나고 식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최규선 씨 포함한 누구로부터도 주선 등 이런 것이 필요 없었다는 상황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가 일부 보도했듯이 취재팀은 여러 경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회창 총재가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으로 추측되는 시점입니다. 최규선이 이 전 총재의 방미 일정 조정에 관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면 최규선은 정규 참모가 아니라 외곽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점 최규선이 솔라저 의원에게 전한 내용에는 이회창 총재가 체니 부통령과 백악관 안보보좌관 콘돌리사 라이스를 성공적으로 만난 데 대해 감사의 표시를 전했습니다. 지난 3월경 스테플턴 로이 전 주중대사와의 내용입니다. 최규선은 로이 전 대사에게
자신이 이 전 총재의 방미 일정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 전 총재에게 편지로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 교수는 자신이 미국 통임을 내세워 한나라당 캠프에 자신의 역할을 각인시키려고 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는 현 여당의 노무현 후보에게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미국 방문은 자기가 주선하겠다. 누구세요? 네. 그러길래 그러니까 좀 그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네. 사람 신뢰성이 있게 보이고 저 알았다. 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 당신은 그런 준비할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당에도 많이 있으니까. 네. 또 나오면서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규선이라 해서 그런가. 그가 가장 자주 접촉하는 미국의 정계 인사로 알려진 스티븐 솔라저 전 민주당 하원 의원. 솔라저는 지난 1월 FX 사업과 관련해 김동신 장관과도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강산 카지노 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최 교수는 현 정권의 권부를 향해 온갖 로비를 벌이는 동시에 차기 지도자들과도 접촉을 시도하며 양다리를 걸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올해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여야의 정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최규선 게이트는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규선 게이트의 한 축인 김의환은 아직 검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환 체포본부 사무실에는 연일 제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제보자를 만나 그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지방단이지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 김관재 씨는? 아직 한국에 있을 때는 있대. 그러더니 그러면은 저 뭐야. 아 지금하고 우리 지금 들어와서 계속 편하지. 나중에 만약에 이 정치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네. 아, 지금 들어왔다면 낫지 않아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관재 씨가 그런데요. 나한테는 비밀관계 하나 있다. 이게 있어서 나는 들어가고 나는 나올 구멍이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건 잘 됐네. 행방을 감춘 김의환은 최규선보다 더 폭발력 있는 비리 사실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최규선의 내연녀가 갖고 달아난 녹음 테이프에는 또 얼마나 많은 폭로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규선 게이트의 진상은 그들의 녹음 테이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폭로가 어느 정치인의 말보다 더 신뢰를 받는 우리 정치의 허약함에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일기장대로 그런 사람 다 다르냐? 그날은 아주 무책임한 짓이요. 아니, 최규선이 혓바닥에 돌아가잖아. 폭로 이후 두 달, 천호영 씨는 자신의 폭로가 복수나 원한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내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제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애기들이 따라다니고 건달들이 이제 저를 미행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해서 나도 아니게 이제 저도 번이 아니게 그 인터넷상에 이렇게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뭐 변호사 한다든가 뭐 그러려면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나 이길 밖에 없다고 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제가 인터넷 뜬 것은 너무나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근데 그 최규선 씨에 이렇게 들어간 것은 저는 마음은 안 아픕니다. 최규선 씨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 최규선 씨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인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그 면목이 없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검찰의 몫입니다. 권력기관과 공직자들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금 검찰이 불신의 늪에 빠져 있고 법조 전체가 지금처럼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멀어져간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위기가 곧 저 혹이고 더 빛이 나는 이 사건을 맞이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임하는 검찰이나 법조는 법 본연의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줬으면 합니다. 네, 게임의 기본적인 룰을 무시한 채 욕망의 사다리만 오르려는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특히 그 위험한 야망이 무분별한 욕심들과 손을 잡고 음험한 거래를 일삼으면 어떻게 나라가 불행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러한 불행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해서 겪어야 하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이제 어차피 열쇠는 검찰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속이 시원하게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바라고 이제 이런 일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디오 수첩 여기서 마칩니다.